이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끝내면 제가 마치 할 말이 없는 것처럼 될 여지가 있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일단 대장동 얘기 또 하시는데요. 대장동은 박영수 특검 딸돈 받았죠. 곽상도 의원 아들 돈 받았죠. 우리 윤 후보님 아버지 집 팔았죠. 저는 공익환수를 설계했고 국민의힘은 배임을 설계한 겁니다. 그쪽이 부정부패를 설계한 거죠.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? 윤 후보님이 답변해야 됩니까? 이점 분명하게 해드리고요. 또한 가지는 공공지구 임대주택 얘기도 그 원래 LH가 임대주택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던 거 그거 포기시키고 아시는 분이 그 개발해서 100% 수백억 개발이 취하고 개발 부담금도 안 냈잖아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돌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